우리나라 여성 암 중 1위는 유방암이라고 하죠. 유방암 환자의 약 20% 이상이 유방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HER2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과발현된 HER2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HER2 양성 유방암과 림프절 전이암의 표적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규 교수님과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안성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HER2 양성 유방암이 뭘까요? 이 수용체는 유방암 세포에 단백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유방암의 굉장히 중요한 치료 표적이 되는데요. HER2가 있는 암을 HER2 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40%에서 50% 정도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HER2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허세스타, 허세스타 같이 쓰는 이중 HER2 표적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셉틴과 지금 퍼제타라는 치료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 단일 표적 치료에는 허셉틴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 퍼제타를 단일 표적제로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HER2라는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퍼제타는 그 허셉틴이 갖고 있는 면역 반응 에 대한 기전이 없기 때문에 암이 다 없어지는 반응률이 허셉틴에 비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허제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들의 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을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요. 이중 HER2 치료제가 이제 그 관해율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암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겨드랑이도 없어져야 되고 유방 안에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이 기존의 허셉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30% 정도, 이중 HER2 표적 치료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60%로 올라갔습니다. 이중 표적 치료가 단일 표적 치료보다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림프절 전이를 딱 구분해서 그거에 대한 관해율을 높이는지를 저희가 조사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방법은 어땠을까요? 총 환자 수가 얼마나 된 거죠? 전체 환자 숫자는 47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진단 당시에 HER2가 발현이 되면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게 됩니다. 허셉틴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HER2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그룹이 있었고요. 이중 HER2 표적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 그 관해를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와 유방 안에 있는 암이 모두 없어지는 경우 이제 완전 관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겨드랑이 림프절만 없어지면은 이제 림프절 관해, 그러면 유방 안에 있는 게 없어지면은 유방 안에 관해 저희 구분해서 조사를 하였고 특별히 이번 연구의 주제는 림프절 전이에 대한 관해를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림프절 전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항암 치료만을 했을 경우에는 약 43%의 환자가 암이 없어졌고요. 거기다 허셉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74%의 환자 중에서 림프절이 전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다 퍼제타를 썼을 때 저희 애초에 기대치는 이게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한 8, 9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으나 68%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허셉틴하고 비슷하게 림프절 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림프절 전이 관해율에는 단독 치료를 사용했을 때가 이중표적 치료와 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네. 결과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단일표적 치료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이중표적 치료가 들어가는지 유방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중혈투표적 치료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쓰면 좋지만 선별급여라고 해서요. 네. 환자가 약제에 대해 30%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수술 전에 6번을 퍼제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본인이 지불해야 될 추가적인 비용이 약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면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택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고위험 HER2 양성 유방 환자에 사용하게 되는데, 크기가 크거나 혹은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일단 고위험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혹은 저위험의 HER2 양성 유방암에서는 단일 HER2 표적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 그래서 6년 동안에 재발이 없는 비율이 이중을 쓰던 단일을 쓰던 간에 95%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위험 환자들에서는 홀셉틴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림프절 전이가 있는 분들은 겨드랑이 수술을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과 같은 만성적인 합병증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림프절 전이가 있는 HER2 양성 유방암에서는 단일 HER2 표적 치료제도 충분하게 좋은 겨드랑이 림프절 관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HER2는 이제 림프절 관해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유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임상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HER2 양성 유방암은 과거에는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재발도 많고 진행도 빠른 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약들도 나오고 있고 치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시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잘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